대구지방법원이 오는 2일 안동지원에서 개인회생 및 개인 파산 절차를 현직 판사들이 직접 안내하는 설명회를 갖습니다. 이날 설명회에는 회생사건 전담부장판사와 파산관제인 변호사가 참석하며 특히 과도한 빚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구제 절차를 안내합니다. 법원은 개인회생 및 파산 과정에 브로커들이 불법적으로 개입하면서 빚을 탕감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빚이 늘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.